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판의 대상들이 심판의 대상을 분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집단을 심판했습니다. 윤석열 집단과 그 다음에 일부 정치 검사 집단과 그리고 조선일보를 심판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조선일보 따위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고 일부 정치 검사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은근히 그 심판의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뻔뻔스럽게 도망가고 있는 그 조선일보 그 꼬리를 우리는 잡고 끝내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조선일보도 심판의 대상이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은 뭐, 양문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졸이면서 응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현장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보도블록 위에서 새로운 그 싸움이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선거는 심판선거였던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판의 대상들이 심판의 대상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집단을 심판했습니다. 윤석열 집단과 그 다음에 일부 정치 검사 집단과 그리고 조선일보를 심판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조선일보 따위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고 일부 정치 검사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은근히 그 심판의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뻔뻔스럽게 도망가고 있는 그 조선일보 그 꼬리를 우리는 잡고 끝내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조선일보도 심판의 대상이었다. 제가 기사를 보면 당한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당한 심판은 완전히 빼놓고 윤석열 당신이 심판당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보면 저 신문은 더 이상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신문. 대한민국의 해악적 존재이고 악의 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3대 축이 있습니다. 3대 악의 축이 있는데 윤석열, 정치검사, 조선일보 저는 이 세 개가 3대 악의 축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에 끝내야 되고 정치검사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우리는 탄핵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도록 조선일보 따라하다가는 폐가 망신당하는 거 언론사 망할 수도 있다는 거 또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진벌적 조례 대상으로 조선일보가 쓰면 여론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쓰면 법적으로 비켜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방패가 되었습니다. 두 분 다시 그런 조선일보 따라 쓰기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벌써 많이 있는 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 모든 것 다 감수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때로는 검찰청 앞에서 때로는 국회 앞에서 때로는 국회 안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